언제 봐도 감동적이고 환상적인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들 눈으로 직접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스튜디오 지브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미타카의 숲 지브리 미술관. 미술관으로 가려면 먼저 떠나기 전에 입장권을 예매해야 돼요. 비행기를 타면 김포에서 하네다 공항까지 2시간 만에 슝! 이제 신주쿠행 버스를 타고 신주쿠역으로! 신주쿠역에서 타카오방면 중앙선을 타고 미타카역으로 떠나요. 미타카역에 도착해서 남쪽 출구로 나가면 지브리 미술관으로 가는 커뮤니티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이제 지브리 미술관이 코앞이에요. 아, 여기 커뮤니티 버스가 오고 있네요. 정말 예쁜 버스죠? 자, 드디어 미타카의 숲 지브리 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자, 이제 저와 함께 꿈과 모험이 가득한 지브리 미술관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2001년 10월 1일에 개관한 미타카의 숲 지브리 미술관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직접 그린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지어져 독특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미야가 되어 라는 지브리 미술관의 캐치프레이즈와 같이 환상의 세계에서 미야가 된 것처럼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을 살펴볼 수도 있고 아이들의 눈높이로 꾸며져 있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린들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같이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이곳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이 된 에도 도쿄 건조물원. 미타카역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고 지브리의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겠죠? 여기서 지브리 미니 극장! 우연히 트럭에 치일 뻔한 고양이를 구해주게 된 평범한 여고생 하루. 알고 보니 그 고양이는 고양이 왕국의 왕자였어요. 그날 밤부터 은혜를 갚기 위한 고양이들의 공세가 시작되고 급기야 청혼까지? 어떡해! 과연 하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미타카의 숲 지브리 미술관. 여러분 어떠셨어요?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게 정말 너무 아쉬운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2013년에 스튜디오 지브리인 서울 레이아웃성이 한국에서 열린다고 해요. 지브리를 만날 수 있는 멋진 기회. 스튜디오 지브리인 서울 레이아웃성과 이곳 미타카의 숲 지브리 미술관 둘 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